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최근 들어 스타 강사들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변신하며 매스컴에도 등장합니다. 분당에 새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은 판교보다도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진 스타 강사들은 앞다퉈 소규모 강좌들을 개설하는데요. 고급 정보는 보통 이런 소규모 강의에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가면 더 올라요. 대전은 난타전이잖아요. 사실 대전에 가면 지금 누구야? 때꺼지로 데리고 다니잖아. 거기다 그 당장 무시하고 있잖아. 그건 뭐 하는 거냐? 대체 왜 몇백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대전시를 돌아다니잖아. 그 수하 있는 똘마니들 그 소장들 다섯 명을 시켜서 분당동에 있는 물건을 싸서 와라. 이 많은 단독들이 강좌는 초급반, 실전 투자반, 실전 고수반까지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부동산 여왕의 강좌는 얼마나 할까? 여기 보면 이렇게 막 크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 미래의 포레자이 현장이 되겠고요. 수탁기는 벌써 조기 마감됐고요. 이제 하실 거면 19기 하셔야 돼요. 11월 17일부터 하는 거. 아,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1,100만 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우리 대표님 두 번째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요거 이제 출간 기념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중이에요. 네. 원래 1,100만 원이었던 걸 지금 550만 원에 등록을 받고 있고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실제 현장으로 나가 매물 답사를 합니다. 이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스타 강사의 최측근이 멘토가 되어 팀을 이끕니다. 세종 주금 입단지 여기서 대장주예요. 앞에 보면 이렇게 삼업 지역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데야. 여기 편의시설이 다 있어. 인근의 부동산을 방문한 일도 임장의 중요 코스.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이 요즘 나오는 임장 팀들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임장시에서 오는 팀들하고 다르게 아주 눈에 집이라도 보여줬잖아요. 요즘 집 안 보고 아무 집 못 보여주니까 그냥 끝이라. 지금은 아주 판도가 틀려. 근데 사람들 우리 좀 미친 사람들이 옆에 수업 후에는 뒤풀이 시간이 있는데요. 선배의 성공담은 회원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얼마나 지역을 찍었어. 거기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게 이거지. 제거 왜 더 올랐지? 얘기 좀 해봐. 내가 사람 사업을 요 근래는 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도 투자 지역은 됐어요. 내년에는 투자할 거 많아. 가장 후재가 많은 지역은 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들이에요. 회원들은 온라인 강의까지 챙겨보며 스타 강사의 열혈 추종자가 됩니다. 이제 막 입주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사도 됩니다. 회원들에게 스타 강사는 동경의 대상이자 롤모델. 스타 강사들을 따르는 이들만 어림잡아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빠슝의 경우 젊은 층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이날도 강연장의 절반 이상을 20, 30대 젊은이들이 채웠습니다. 강의 후에는 현지 부동산 업자와 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저희는 투자 그룹이거든요. 투자를 하다가 저희가 종로를 사게 중계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팔면 제일 좋지만 제일 잘한 소장님 연결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하며 만난 스타 강사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전문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주부, 회사원, 교사, 대학생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투기적 동기가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런 동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양산한 대규모 투기 세력. 하지만 현 정부 역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미친 집값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사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부동산 스타들은 과연 오늘의 사태에 어떤 입장들일까요? 회원 수 10만 명을 거느린 스타 강사도 만나봤습니다. 성준이 강의 중에 특정 지역을 이제 찝어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저 저를 몰라서 근데 저는 지역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지 지역 단지를 찍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남구면 남구 강산과 흐름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지 찍어주는 것은 저 잘못 찾아줬어요. 특정 동들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네.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하면서 그런 부동산 강의를 하는데 그럼 어떤 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남구 지역에서도 무슨 동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가세요.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어요. 가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아니 가시라고요. 그러니까 32살 젊은 스타 강사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집값은 절대로 인위적으로 띄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해서 오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어서 오른 거고. 제가 동네를 찍어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군산동, 월평동,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는 창원 이야기하셨다고 들었고요.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천안, 불당 이런 얘기들도 네. 있었습니다. 선생님 뭐 시기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유망한 곳들을 소위 이제 찍어줬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원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제가 부동산 강의를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 모르겠어.